강원도 의회 정재웅 의원이 가족이 없는 사망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 장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지자체장이 장례업체에 위탁해 시신을 처리했지만 별도의 장례 의식은 없었다며 애도와 추모 의식까지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서울과 부산, 경기도 등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공영 장례가 지원됐지만 강원도는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